지난 시간에 건물 기능의 저하를 봤다면 지금 시간에는 건물 기능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복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제 보강해야 되고, 그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방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방수입니다. 특히 차수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현장 가게 되면 오래된지를 많이 가게 되면 이제 방수 부분, 옥상 방수 부분 외벽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서 백화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할 텐데요. 자,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346페이지에 방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수 부분을 보면 지상 방수가 있고요. 지하실 방수가 있습니다. 지하실 방수. 지하에 보면 대지보다 낮게 있다 보면 물이 이제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상 방수 부분을 보면 옥상에 옥의 내부 방수 부분을 지상 방수라 하고요. 지하 방수에는 안방수가 있고 바깥 방수가 있습니다. 안방수, 바깥 방수. 여러분들 이제 시설 개론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안방수, 바깥 방수는 지하 방수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상 방수라 하면 옥상 방수, 외벽 방수, 내부 방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공법을 보겠습니다. 방수의 공법. 자, 멤브레인 방수가 있어요. 피막 방수라고 하죠. 하나의 판으로 요즘 방수 공법이고요. 시멘트 액자 방수. 시멘트 방수제하고 몰타르하고 그다음 모래하고 섞어서 방수액을 하는 거 시멘트 방수액이라고. 침투성 방수는 이런 방수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멤브레인 방수에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 계량 아스팔트 방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도막 방수가 멤브레인 방수라 하나의 판으로 방수를 하는 거죠. 제일 좋죠, 그죠? 하나의 판으로 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도막 방수가 이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도막 방수. 그걸 멤블렌 방수라 한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 높은 모르타 방충, 화장실 같은데, 그죠? 베란다 이런 부분에, 적은 부분에 하죠. 액체 방수. 침투성 방수는 이제 방수제를 침투시켜서 쓰는 방수. 이것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방수 부분의 공법 중 하나입니다. 자, 금속판 방수가 있어요. 실린 방수가 있고 간접 방수가 있죠. 금속판 방수에는 동판이나 납판이나 스테인리스 등으로 방수층을 형성하죠. 그리고 나서 방수를 하는 거를 금속판 방수라 하고요. 실린 방수라 하면 이제 창문 틀 거죠. 벽하고 창문 사이에는 어떤 보강재를 통하는데 보통 실린 방수를 많이 하죠. 실린도 코킹을 많이 해서 국부적으로 방수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 창틀하고 벽체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특히 아파트의 현관 베란다죠. 현관 베란다 쪽에 있는 창틀 부분은 실린 방수를 많이 하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민원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면 물 들어온다고 아파트 해달라고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공용 부분 아니에요.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요. 실린 방수를 많이 하고요. 간접 방수는 이제 지하에 지하 주차장에 간접 방수를 많이 하죠. 이중 쌓기, 드라이어 쌓기를 해서 간접 방수를 많이 합니다. 습이 많기 때문에 간접 방수를 많이 해요. 자, 품질, 아스팔트 재료의 이제 품질을, 그죠? 성능을 테스트하는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침입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침입도. 뭐냐, 침입도. 아스팔트에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한 항목 중에 하나로서 침입도를 하면 아스팔트의 표준 침입이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로서 침입도는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을 합니다. 조건을 보면 25도씨의 시료를 용기에 놓고, 네모난 용기에 놓고, 100g의 표준침을 놓고, 100g 표준을 놓고, 5초 동안 얼마만큼 깊이로 들어가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침입도죠. 그래서 단위는 0.1mm가 1로 하고요. 아스팔트의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침입도로 한다라고 정도 여러분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팔트의 침입도, 저기 경도를 측정하는 게 뭐다? 침입도인데, 침입도는 25도의 시료를 용기에 넣고 100g의 표준침을 넣어서 5초 동안에 간입하는 깊이를 0.1mm를 1로 하는 기준을 뭘 한다? 침입도라고 하죠. 침입도. 두 번째, 감온비입니다. 감온비. 자, 온도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죠. 아스팔트는. 정확히 온도가 몇 도다, 몇 도일 때 어떤 형태의 변화되는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원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스팔트의 감원비란 아스팔트 온도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침입도가 변하겠죠. 당연히 변하겠죠. 높으면 침입도 많이 들어갈 거고죠. 낮으면 딱딱하면 덜 들어갈 거고죠. 그때 침입도에서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어떤 환경에 어떤 제품을 쓰느냐 침입도가 따지고 감원비를 따지겠죠. 아스팔트 온도가 높아지면 그저 물렁물렁해지죠.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아스팔트 품질 중 하나로서 온도가 변화됨에 따라 침입도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수되는 위치와 환경에 적정한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감원비를 사용한다. 그죠? 감원비를 뭐 하는데 방수되는 위치와 환경에 적정한 재료를 뭐 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원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화점입니다. 연화점. 아스팔트와 같은 고체 또는 반고체는 따뜻해지면 점점 물러져 내리죠. 그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면서 얼음에서 물로 되는 것 같이 뚜렷한 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정하여 그 온도에 이르렀을 때를 연화점이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화점과 침입도는 반비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화점과 침입도는 한랭 중에서는 저연화점에 제품을 사용하고요. 온난화 중에서는 고연화점에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연화점이란 이런 내용들을 여파트 재료의 품질 시험 항목 중에 침입도가 있었고 연화점이 있고 감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랭제형에는 온난제형에는 고연화, 한랭제형에는 저연화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점화되는 순간에 온도에 아스팔트가 점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소결이라 하면 그죠? 소결이라는 어떤 분자를 압축해서 어떤 제품을 벽돌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소결이라 하는데 소결 같은 경우는 한랭 지역에서는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낮은 것. 그럴 때는 저런 걸 쓴다. 온난 지역의 소결은 침입도가 작고 연화점이 높은 것일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제 아스팔트 재료가 나오겠죠. 이제 시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봤고요. 방수 재료에 대해서 아스팔트 방수 재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는 뭐예요? 부착할 때잘 붙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콘크리트 동의 모체에 침투가 용이하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부착이 가장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야? 프라이머를 쓰는 거죠. 프라이머. 먼저 도포를 하죠. 바닥하고 용지하고 붓기 위해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는 8시간 내에 건조하고 시공하는 거죠. 프라이머 도포한 다음에 8시간 이내에 건조하고 시공하고 보면 브라운 아스팔트 50%와 휘발성 50% 만드는 게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다라고 하시면 되죠. 브라운 아스팔트 50%, 휘발성 용도 50%가 사용돼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고요. 그것을 먼저 프라이머에 아스팔트 부착을 하죠. 그래서 잘 붙게 한 다음에 8시간 내에서 시공을 하는 거죠.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연화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에? 지하실 방수용으로 사용하죠. 지하실 방수에 뭐 쓴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쓴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쓴다. 브라운 아스팔트는 연화점 높기 때문에 어디 쓴다? 지붕에 많이 쓴다. 비례되죠? 반비례. 자, 지하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옥상에는 지붕 방수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연화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연화점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브라운 아스팔트 쓰고 연화점이 낮은 데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고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스팔트 컴파운드 및 아스팔트 프라임의 원료가 되고 있다 정도. 스트레이트는 지하 방수용에, 브라운 아스팔트는 지상 저기 지붕 방수에 많이 사용한다. 자,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보다, 블론 아스팔트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아스팔트 컴파운드죠. 그래서 지붕에다 쓰고 고급제예요, 고급제. 신축성이 용이하죠. 굉장히 비싸죠, 그죠? 이 중에 가장 비싼 게, 블라운 아스팔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아스팔트 컴파운드다. 블라운 아스팔트에 광물 가루를 혼합시켜서 물질, 만든 고급제죠. 그게 아스팔트 컴파운드다. 그래서 지붕에다 쓰고 신축성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 자,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에 루핑이 있습니다.
펠트와 루핑을 보면 펠트 같은 종이 부스러기, 마 부스러기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원종이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핑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침투하고 펠트 양면에 브라운 아스팔트, 그다음 컴파운드를 피복하여 내고 표면이 운모 활성가루 살펴 약간 거칠죠. 루핑입니다. 아스팔트와 펠트를 혼합해서 많이 써요. 자, 특수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유연제가 있습니다. 마포 면표 등을 원지 대신 쓴 것으로서 망형 루핑이라고도 하고요. 동망 유리섬유 등을 루핑에 삼용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 아스팔트 루핑을 하고요. 유연제가 있어요, 따로. 이거를 액상으로 만들고 대부분 이제 도로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연제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코킹제입니다. 틈막이나 줄눈 시공할 때 사춤, 방수 처리용으로 코킹제를 사용하죠. 코팅제는 그 위에 이제 표면에 하죠. 어떻게 아스팔트나 가솔린, 성면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방수층에 치켜 올려지죠. 치켜 올린 부분에 코팅제를 사용해서 방수 처리를 하죠. 치켜 올린 부분에는 방수 코팅제를 많이 쓰죠. 코킹제는 틈막이나 줄눈 중에 사춤 중에 많이 쓰고 거기는 코킹제, 여기는 코팅제를 쓴다라고 하십니다. 자, 시공상의 주의입니다. 완전 건조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고요. 영도시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요. 옥상 방수할 때는 연하첨이 높기 때문에 불온 이상으로 써야 되죠. 침입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침입도는 아까 보셨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한번 보면 1층부터 이제 10회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아스팔트 공사가 1층 1회네요. 1회, 1회, 2회, 3회, 10회까지 하는데 첫 번째 뭐요? 프라이머로 먼저 칠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재 시멘트 바닥하고 아스팔트하고 부착하기 위해서 먼저 프라이머로 먼저 도포를 합니다. 쫙. 그래서 8시간 안에 건조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부착을 하죠. 그 위에 펠트를 부착하고요. 그 다음부터 반복적으로 아스팔트와 루핑을 4회에서 10회까지, 여기는 회입니다. 층이 아니고 회. 4회에서 똑같은 방법,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을 계속 반복적으로 겹쳐서 10회까지 아스팔트 루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뭐 하죠? 그러면 방수층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이걸 보호해야죠. 보호하려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방수층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근데 현재 아스팔트 공사는 거의 안 합니다. 워낙 복잡하고요. 다양하고 비용도 많고 그리고 하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이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다 에폭시 도막 방수로 하죠. 아스팔트 방수는 이제 거의 이론으로만 나와 있고 현재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도로 같은 데는 해도 몰라도 아파트는 복잡하고 여건이 안 좋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루핑까지 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방수층을 미리 형성해 놓죠. 자,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우리 교재 346페이지 쪽을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주의사항 보면, 자, 면치기를 해야 돼요. 면치기. 뭐, 면치기라면, 이제 둥글게 접는다는 거죠. 접착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칼라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으면, 날이 서 있으면 그날 부분이 이제 접착력이 떨어져서 방수층이 깨지기 때문에, 방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둥근 면을 통해서 이제 하죠. 그 면치기를 하는데, 보시면 구석이나 모서리는 방수층에 부착이 잘 되기 위해서 둥글게 몇 센치? 3에서 10cm 정도의 면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층을 보아죠. 방수를 잘 부착될 수 있게끔. 근데 난간 같은 경우는 팔레트죠. 난간 같은 경우는 치켜 올리죠. 몇 센치를? 30cm 이상을 어떻게 해요? 난간 벽에는 치켜 올려야 됩니다. 그죠? 30cm 이상을 치켜 올려서 방수층을 더 보호해야 되죠. 자, 방수층 이음은 엇갈리게 해야 되죠. 엇갈리게 하고 그 겹침은 최소 9cm 이상으로 중복해서 겹쳐서 할수 있게끔 중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옥상 방수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재래는 지하수 방수보다 그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연하점이 높은 거를 여름 한여름에 옥상 올라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거를 견딜기 위해서는 연하점이 높은 거, 침입도가 큰 거를 그죠? 딱딱한 거보다는 그죠? 침입도 큰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견디죠. 침입도 낮고 딱딱하면 그죠? 깨지고 그죠? 갈라지고 그런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데는 뭐야? 침입도가 높고 연하점이 높은 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스팔트 시공에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고, 이것도 자주 우리 시험 질문에 시험으로 많이 등장하죠. 자,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아스팔트 방수하고, 아스팔트는 그냥 보신 것처럼 그렇고요. 시멘트는 방수제에다가 모래하고 물을 섞은 거죠. 그게 시멘트죠. 액체죠, 액체. 그냥 액체, 묽은 액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아스팔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바탕 처리는 그죠? 아스팔트 방들은 매끄럽게 해야 돼요. 그죠? 그 판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판으로 돼 있으니까 매끄럽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시멘트는 그냥 물이기 때문에 거칠어도 돼요. 그냥 물이 알아서 이제 방수층을 다 형성하니까. 외기의 영향이 적죠. 근데 여기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신축성이 커요. 이거는. 그죠? 어떤 저게 제품이니까. 에코시가 제품이니까 중량이 또 무겁죠. 그렇지만 여기는 신축성이 없지만 가벼워요. 물로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균열이 덜 발생되더라도 신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잘 깨지죠. 잘 발생이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시공이 뭐 10회 정도 하고 모르타 저기 마감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다음에 길이 복잡하니까 시공 길이 길고 짧죠. 여기는 보통 화장실이나 베란다 작은 부분에 하다 보니 짧고 보호 누름이 여기는 필요하죠. 방수층이 된 상태에서 시멘트 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죠. 바로 방수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 공사비가 비싸고 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죠. 자,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수 성능 신뢰도가 높죠. 그죠? 그만큼 꼼꼼하게 10회에 걸쳐서 하니까 신뢰도가 좀 낮죠. 재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간단하고 성능 판단이 신뢰도가 되게 명확하죠. 그죠? 여기는 좀 작은 부분이 있고 모체가 나빠도 시공이 가능하죠. 판으로 덮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모체가 나쁘면 계속 어딘가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모체가 나쁘더라도 전체 판을 덮기 때문에 가능하죠. 보수 범위가 굉장하죠. 아스팔트 위에다가 보호층을 하게 돼. 그것도 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넓고, 여기는 국부적으로, 그죠? 발생되는 거고, 비용이 비싸고, 싸고, 방수 마무리가 불확실하고 난점이 있지만, 여기는 확실히 간단하죠?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에 대해서 질문으로 많이 또 질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질문을 다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시트 방수. 아까 멤브레인 방수를 뭐라 하죠? 시트 방수라 얘기했죠? 하나의 판, 한 장으로, 그죠? 한 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방수를 잡는 거죠. 아스팔트는 여러 겹으로 한 거지만, 방수 시트 같은 경우, 시트 방수 같은 경우, 한 장으로 딱한 번에. 자, 어떤 단장 장단점이 있냐 보면, 규격화가 돼 있어요. 1m. 그죠? 25m, 뭐 30m.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 간단하죠? 그죠? 판이 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고 상온에 하고 운반이 용이하죠. 들고 다니면 돼요. 들고 다니고 어깨 메고 다녀도 되고요. 신축성이 있죠. 균열한데 모재가 균열인데도 유리하죠. 판으로 덮는 거니까 결함 발생체에도 기능이 보수가 가능. 그 부분에도 국부 보수가 가능해요. 네. 자, 단점 볼게요. 평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탕면이 평활도가 안전하지 않다. 복잡한 데는 시공이 없죠. 판을 덮어야 되니까 복잡한 데는 어렵죠. 복잡한 데는 액체 방수가 좋죠. 시멘트 액체 방수가. 이음 부분이 참, 에어벤트 설치할 때좀 그런 부분, 옥상에, 결함이 좀 생길 수 있고, 비교적 고가입니다. 그리고, 공기층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에어벤트를 많이 설치를 하죠. 근데 접착제, 이제, 접착을 해야 되니까, 열 융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냄새, 좀 있어요. 냄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막 방수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아파트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뭐다? 도막 방수를 하고요. 저도
도막방수를 했었죠. 도막방수에서 뭐, 몇날 며칠 옥상에 상주하면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도막방수 편합니다. 그냥 밀고 나가고 하도 상도 중단하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도막방수 시공점을 보면 조경은 균열 진동이 심한 건축물에, 그렇죠? 도막방수는 액체기 때문에 다 균열이 다그 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조인트 배관 화장실 같은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돌출 임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겹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으로 밀기 때문에 그냥 용재를 FC 용재를 그냥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미음재 없이 시공하죠. 방수의 두께를 임의로 조절, 상도, 중도, 하도를 해서 그 두께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색깔이 뭐 회색도 있고 보통 파란색 계통, 아니면 회색 계통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쁘죠. 하고 나면 색깔이 바람이 약간 이제 연두색처럼 변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데 없는 이제 색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방수, 균일한 방수가 어렵죠. 왜냐면 그 물매가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은 좀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균일한 방수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느 부분 한쪽 많이 되는 경우 있고 시공 능력자에 따라서 좀 틀리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묘재 균열에 대한 추정이 저하가 된다. 그다음에 옥상층에는 분리를 하죠. 분리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만큼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옥상층은 분리하지만 많이 사용합니다. 내구성이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죠. 보호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강렬한 햇볕에 필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한번더 이제 이게 보강제를 나중에 보강제를 더 씌웁니다. 보강제를 피놀이 생길 때 에어벤트를 설치하죠. 피놀도 많이 생겨요. 어떤 습이 올라오면 그걸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하기 위해서 피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벤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공기를 빼냅니다. 그렇지만 도막방수가 현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공사의 주의. 이거는 아까 본것 아닌가요? 시공사의 아스팔트 추가로 나왔네요. 단열재. 단열재네, 단열재. 단열재 이제 시공사의 주의를 한번 보면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되죠. 그죠? 열 투과하는 일이 낮아야 되고요. 흡수성이 낮을 거죠. 물을 머무면 안 되죠. 투성이 적고 내화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비중이 작고 가벼울수록 그죠? 그죠? 상온에서 가능할 거. 내후성, 그죠? 내후성, 부식, 내산성. 이건 내후성 썩는 거죠. 내산성, 내알칼리성 재료로서 부패되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할 것.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 단열재의 조건입니다. 자, 단열재는 저항형 단열이 있고요. 반사형 단열이 있고 용량형 단열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교재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요.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저항형 단열에는 밀도가 낮은 재료를 그죠? 밀도가 낮다는 거는 서로의 공극이 많다. 다공질 전도를 할수 있고 대류에 대한 열 차단들이 쉽죠. 근간 저게 사이사이에 다공질이 있다 보니까 공기층이 있다 보니까 열을 차단하기 쉽죠. 그것이 뭐다? 저항형 단열이다. 두 번째, 반사형 단열이죠. 반사형 단열은 복사열의 흡수 및 방사열의 수치가 낮은 재료로서 알루미늄, 포일 등 복사열을 반사하는 단열을 할 때는 반사형 단열. 이것도 우리 기출주문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반사형 단열이라고. 용량형 단열입니다. 어떤 열을 축적하는 거죠. 열 용량이 큰 것을 축적을 해서 그 효과로 그죠? 단열을 지열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건물의 외피에 추결 열 용량을 이용해서 열 전달을 지연하는 거죠. 열을 머금고 있고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열 용량의 단열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열에는 내측에 단열하는 경우 있고 중간에 벽체 중간에 단열하는 경우가 있고 벽체 외측에 단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측 단열, 외측 단열. 어떤 단열이 제일 좋을까요? 외측 단열이 제일 좋겠죠. 외측에 처음부터 열을 바깥 온도를 차단시키 외측 단열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내측 단열은 실내 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실내에 편리하게 시공하죠. 공사도 저렴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외측보다 단열 효과가 없죠. 중간 단열은 그죠? 언제 해요? 시공성이 좋죠. 근데 조적할 때 처음부터 조적할 때 중간 단열을 많이 하죠.
외축차는 실외에 하죠. 시공이 복잡해요. 그리고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단열 효과로서는 외축 단열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단열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마감부터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받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